옛날에 큰 부자들이 모여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. 그 배에는 라삐 한 사람도 함께 타고 있었어요. 라삐는 다른 부자들에게 말했어요. 나는 내 재산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해요. 그때 해적들이 나타나 배를 습격했어요. 부자들은 금은 보석과 모든 재산을 해적들에게 빼앗겼어요. 해적들이 가버린 후 배는 가까스로 어떤 항구에 도착했어요. 라삐는 그곳에서 그의 높은 교양과 학식을 인정받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. 얼마 뒤 라삐는 함께 배를 타고 여행했던 부자들을 다시 만났어요. 그런데 그들은 모두 가난뱅이가 되어 있었어요. 부자들은 라삐에게 말했어요. 당신 말이 옳았어요. 지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아요. 이 이야기는 지식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든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재산임을 가르쳐줘요. 공부하고 배운 지식은 우리를 항상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.